예, 2021년이죠. 2021년 3월 19일 새로운 강좌 하나를 안내를 드리려고 해요. 상당히 재밌는 강좌입니다. 아마 지금까지 진행했던 강좌들 중에서 가장 재밌는 강좌가 아닐까 싶은데, 거기 어떤 내용인지 지금부터 쭉 정리를 하죠. 랩 그리고 됐습니다. 이름이 좀 길어요. Nationwide Autonomous Single or Ubiquitous Market System. 싱글. 그러니까 Ubiquitous Market System입니다. 이거 뭘 이용해서 진행하느냐니까 크립토커런시와 택시에이션입니다. 암호화폐. 표준화폐죠. 스탠다드 커런시입니다. 그리고 택시에이션을 이용해서. 이게 어떤 의미인지 지금부터 제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해요. 천천히 말씀드릴 테니까 천천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상당히 재밌는 주제입니다. 일종의, 그리고 올해 좀 구성하려고 하는 것이 일종의 쿠팡 라이크 시스템. 쿠팡 라이크 시스템입니다. 쿠팡과 비슷한 시스템을 만든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떤 점이 다르냐니까 리얼타임이더라. 리얼타임은 어떤 의미냐인데 요거 상당히 중요한 의미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번 핵심은 리얼타임입니다. 리얼타임이 이게 핵심적인 요소예요. 리얼타임이 모든 곳에다가 적용이 될 텐데 구체적으로 어디 적용되는지 하나씩 같이 보도록 하죠. 먼저 인벤토리 매니지먼트입니다. 무슨 말이냐니까 소비자가 이 시장 시스템에서 우리가 만드는 시장 시스템 인프라죠. 여기서 물건을 구매하는 순간 쿠팡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쿠팡과 비슷한 시스템이에요. 쿠팡과 비슷한 시스템인데 여기서 물건을 산다고 했을 때그 실시간으로 재고가 변동되는 것을 소비자, 구매자나 혹은 그 샵의 관리자나 혹은 이 시스템의 관리자가 다 모니터링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일종의 빅데이터가 구성됩니다. 리얼타임 빅데이터. 만약에 그래서 이 시스템이 우리나라 전체 경제에 다 적용된다고 한다면은 기존에 있는 통계청이라든가 뭐 각종 정부 기관이 하고 있는 역할들을 우리 시스템이 다 제공할 수가 있는 거죠. Provide service like 뭐 통계청, statistics office 등입니다. 자, 그리고 리얼타임 엔터프라이즈 리소스 플래닝. 요걸 우리가 ERP라 그래요. ERP인데 이 ERP가 뭐냐니까 재고 관리 혹은 전사적 자원 관리. 전사적 자원 관리라 그러나요? 우리나라 말로 뭐라 그런지 좀 애매한데. 만약 A라고 하는 사업자가 있다고 가정합시다. A라는 사업자가 지금 인건 재고 수준, 인벤토리 레벨이 30%로 내려갔다. 그러면은 즉각적으로 A에게 제품이나 부속이나 재료나 원자재를 공급하는 B라는 업체에게 인보이스가 구성이 되고 그 인보이스를 A가 컨펌하게 되면은 바로 전달되는 거죠. 그러면 B는 A에게 A가 새로운 상품이나 서비스를 생산하는 데 필요한 부품이나 재료 등등을 공급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B만 있는 것이 아니라 B도 있고 뭐 C도 있고 D도 있고 여러 가지 있을 거 아니에요. 이 A와 어떤 거래관계를 가지고 있는 2차 밴더들, 그죠? 또 B나 C나 D는 또 제각기 또 다른 밴더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밴더들에게 또다시 마찬가지로 이러한 엔터프라이즈 리소스 플래닝 ERP가 동작하는 거죠. 그래서 다른 말로 얘기하자면 우리나라에 예를 들어서 천만 명의 사업자가 있다. 천만 명의 사업자가 있다고 한다면 천만 명의 사업자가 하나의 단일 스플라이 체인을 구성하게 되는 거죠. 그죠? 싱글 네이션 와이드. 와이드 리얼타임이죠. 이것도 리얼타임 서플라이 체인을 구성하도록 이렇게 구성하는 겁니다. 상당히 재밌겠죠. 뭔가 대단히 큰것 같은데 그렇게 크진 않아요. 왜냐니까 같은 로직 같은 코드가 반복되니까 별로 그렇게 뭐 생각하는 것만큼 크거나 그렇진 않습니다. 자, 다음에 택시에이션입니다. 리얼타임 택시에이션 모듈이에요. 지금 우리가 어떤 과시하는 것은 반기나 분기나 뭐 연기 연말 1년 단위로 과세하잖아요. 그것을 리얼타임으로 바꿔보자는 겁니다. 거래가 발생하는 시점에 바로 과세가 진행이 되도록. 그죠? 코리안 텍스 서비스, 국세청이죠. 국세청 모듈을 같이 구성합니다. 그다음에 뱅킹 모듈이에요. 뱅크를 하나를 만드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부터 스탠다드 뱅크라고 하는 뱅크를 만들 거예요. 요 뱅크를 만들고, 그런 다음에 우리가 만드는 이 시스템에 로그인하는 사람들이 자동적으로 뱅킹 어카운트를 갖도록 그렇게 구성할 겁니다.
그래서 기존에 뭐 쿠팡이나 11번가나 무슨 이런 온라인 뱅킹 시스템에는 로그인한 다음에 자기의 결제 수단을 등록해야 되잖아요. 신용카드나 뭐나. 근데 그렇게 할 필요 없이 그 사람의 로그인 아이디가 바로 그 사람의 뱅크 어카운트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구성하는 겁니다. 이것을 모든 사용자, 판매자에게 적용될 뿐만 아니라 마찬가지로 글로벌하게 구성할 겁니다. 글로벌하게 구성한다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포린 익스체인지 기능을 같이 넣겠다는 거죠. 그죠? 서비스. 그래서 일본에 있는 사람이 한국에서 어떤 상품을 구매를 한다 그러면은 일본에 있는 사람은 엔화로 결제하더라도 실시간으로 원화로 환전되어서 판매자에게 지급되는 거죠. 그런데 without 서비스 피입니다. 서비스 피. 그러니까 외환 수수료가 없이 바로 외환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구성해 보는 겁니다. 참 재밌겠죠? 이건 우리 지난 여름에 했던 거예요. 지난 여름에 했던 것을 이번 시스템에 추가해 볼 겁니다. 그다음에 실시간 로켓 배송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쿠팡의 로켓 배송과 비슷한 그죠? A kind of죠. A kind of 쿠팡 로켓 배송입니다. 그래서 지금 차이점 뭐냐니까 기존의 어떤 로켓 배송은 사람들이 물품 배달 배송하잖아요. 이것을 자율주행 기반으로 한번 구성해보자는 겁니다. 그죠? 다른 말로 얘기하자면 만약에 100만 명이 동시에 어떤 상품이나 서비스를 주문한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운영하고 있는 자동차가 만 대가 있다. 그러면 그 만 대의 각각의 경로, 루트 혹은 패스, 그죠? 경로를 각각 만대 가까이 경로를 어떻게 최적화했을 때 사회 전체의 교통물류 비용이 최소화되도록 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겠는가 하는 거잖아요. 이게 머신러닝에서 다루는 주제죠. 그렇죠? 상당히 재밌죠. 실시간으로 패스 업데이트가 계속 진행되는 겁니다. 그렇죠? 초단위로 이렇게 한번 구성해 볼 겁니다. 자, 다음에 여섯 번째는 리얼 컨슈머 이벨레이션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니까 지금의 어떤 가게나 이런 데 상품을 사고 난 뒤 그 소비자들이 별표를 다섯 개 줬다고 해서 그것이 진짜 그인지 아닌지 가짜인지 조금 헷갈릴 수가 있잖아요. 아마존은 안 그래요. 아마존은 거의 100% 확실한 소비자 평가입니다. 그래서 아마존 수준의 어떤 소비자들의 평가가 상품과 서비스에 제대로 반영되도록 할 텐데 우리는 뭘 쓰는 거냐니까 바로 택시에이션 모듈을 쓸 거예요. 무슨 말이냐니까 우리가 지금 좀 전에 거래 즉시 과세가 진행되도록 시스템 구성한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가짜 거래는 있을 수가 없어요. 왜냐니까 세금을 내야 되거든요. 세금을 내지 않고서는 허위 거래를 구성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택시에이션 모듈과 연동함으로 해서 모든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모든 소비자의 평가가 사실에 기반한 것, 실제 평가를 반영하도록 구성을 합니다. 자, 그리고 요거죠. 쿠팡 라이크 시스템이잖아요. 라이크 시스템과 그리고 판매자들로 구성되어 있는 기존의 시스템을 한국에 있는 모든 비즈니스 엔티티로 한번 확장해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에 있는 모든 식당, 그죠? 모든 가게, 모든 뭐 기업, 모든 관공서, 어쨌거나 돈이 오가는 모든 종류의 서비스나 상품을 판매하는 한국 내에 있는 모든 조직들을 하나의 판매자로 연동시켜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시장 시스템을 하나의 kind of public 쿠팡, 그죠? kind of 우리 지금 구성하려고 하는 것은 kind of public 쿠팡 like 시스템, like on off 통합 시스템이죠. 통합 시스템. 유비쿠터스. 자, 유비쿠터스라고 지금 왜 유비쿠터스 스펠링이 모르겠다. 뭐 대충 비슷한 것 같아요. 이게 어떤 의미인지 아시죠? 그죠? 온라인과 오프라인. 국내에 수많은 생산자들이 있고 수많은 판매자들이 있고 그 각각이 제각기 별도로 독립적으로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것을 하나의 시스템으로 국가급 단위의 시장 인프라로 통합시켜보자는 겁니다. 이것도 상당히 재밌겠죠. 자, 그리고 아주 중요한 것이 스케일러빌리티 제로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니까 만약에 우리가 만든 시스템을 시범 서비스를 하려고 한다. 그러려면 이런 시스템, 한국에 있는 5,500만 명의 시민들 모두에게 이 시스템을 서비스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서버들을 준비해야 되고 굉장히 많은 시스템 자원들을 확보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하려면 돈이 많이 들죠. 그래서 스케일러빌리티 투 제로. 이 무슨 말이냐니까 만약에 우리 시스템을 쓰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그러면은 P가 제로가 되는 겁니다. P 이퀄 제로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우리 시스템을 사용하는 사람들의 숫자, 사용량에 정비례해서 시스템 유지비가 발생하는 거죠. 이게 스케일러빌리티 두 제로고, 우리가 이전에 다뤘던 쿠버네티스라든가 혹은 또 뭐 도크라든가 혹은 또 뭐 펑션 애저 어 서비스라든가 이런 것들, 그죠? 테라폼이라든가 테라폼 이런 것들이 다 여기서 필요한 기술들이죠. 이러한 기술들을 이용을 해서 스케일러빌리티 두 제로라고 하는 이전에 없던 개념이에요. 서버 자원을 전혀 가지고 있지 않다 하더라도 사용량에 비례해서 서버 비용이 발생할 수 있도록, 그죠? 그러니까 초기 사업을 추진하는 비용이 제로라는 거죠. 얼마 좋아요. 단돈 10원도 투자하지 않고 우리 이 시스템을 실제 서비스를 시작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거. 자, 그래서 교재들을 준비를 했습니다. 교재가 좀 많아요.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교재가 바로 이겁니다. 리얼타임 피닉스. 2020년 3월 달에 발간된 책이고, 제가 최근에 읽었던 책들 중에서 가장 알찬 책입니다. 페이지 수는 300페이지밖에 안 돼요. 여기 있는 이 책입니다. 페이지 수는 300페이지밖에 안 되는데, 실제 분량은 1000페이지 이상 분량입니다. 실제 분량은 1000페이지 이상 분량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굉장히 알차입니다. 굉장히 알차고 굉장히 좋은 책이에요. 정말 좋은 책입니다. 자, 요 책하고 두 번째 책은 Designing Elixir Systems with OTP라는 책이에요. 이것도 2019년 12월 최근에 나온 책입니다. 그죠? 요 책, 요 두 개의 책을 중심으로 해서, 그리고 나머지 책들도 좀 같이 볼 겁니다. Testing Elixir라는 책하고 Programming Phoenix Live View. 그죠? Mastering Phoenix. 요 엘릭스 부분에서는 요 책 두 권, 피닉스 부분에서는 요 책 세 권을 추가적으로 수업을 같이 진행을 해 나가면서 코딩을 진행할 겁니다. 그리고 자바스크립트 책 최근에 두 권이 새로 나왔어요. 원래 이 두 권의 책은 자바스크립트의 대표적인 명저들이죠. 엘러컨트 자바스크립트, 자바스크립트 데피니티브 가이드 두 권인데, 요것이 최근에 갱신판이 나왔습니다. 요 갱신판을 교재로 해서 자바스크립트를 좀 다루려고 합니다. 그리고 마스터링 긴랩, 이것도 굉장히 좋은 책입니다. 굉장히 좋고 굉장히 알찬 책이에요. 이 책도 깊이 있게 좀 다룰 겁니다. 우리 깃을 몰라서 안 되잖아요. 리눅스도 간단하게 한번 언급하려고 해요. How Linux Works. 이걸 이해를 해야지 우리가 이 시스템, 이 스케일러빌리티 투 제로, 이걸 우리 정확히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정확히 이해를 하고 또 정확히 활용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리액트도 좀 다루려고 합니다. 최근에 나온 책 중에서 Learning React라고 하는 책, 2020년도 판이 새로 나왔어요. 그리고 2017년도 판도 나왔고, 그리고 React and React Native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 책도 최근에 나온 책입니다. 이 두 권에서 리액트도 좀 다루려고 합니다. 왜냐하니까 피닉스 한 가지만 가지고는 조금 모자랄 것 같아요. 그래서 피닉스와 리액트 두 가지를 가지고 같이 진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교재가 총 11권인가 10권이에요. 그래서 교재도 많아요. 교재도 많고, 그리고 다루는 주제도 굉장히 광범위하죠. 그래서 올 한 6월이나 7월 정도, 늦으면 7월, 빠르면 6월 정도에 이 강좌가 끝날 것 같습니다. 에피소드는 한 300개 정도 전후가 나올 것 같아요. 첫 번째 책은 이 책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 만들어지는 시스템과 그리고 이 책에서 만들어지는 시스템, 이걸 두 개를 기반으로 해서 이 두 개의 책에서 제공하지 않는 기능들, 여기 있는 기능들, 뭐 택시에이션이라든가 뱅크라든가, 요거는 우리가 작년 여름에 했던 코드들이 있어요. 그 코드들을 통합시켜 나가는 거, 그게 이번 강좌의 주제입니다. 굉장히 재밌겠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기하자면,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사업자들을 통합하는 하나의 시장 인프라를 구성해보자는 겁니다. 그것도 공적인, 그죠? 퍼블릭하게.